안녕하세요. 띠오띠오 미미맘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방송 예정인 미스트롯2는 불꽃 튀는 경쟁으로 1대1 데스매치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대결이라고 볼 수 있죠. 1대1 데스매치란 합격자 39명 중 직접 상대를 정해 맞대결을 한 후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떨어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대결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두 명이 1대1 데스매치에서 만난다면 정말 누구를 응원해야 되는 걸까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아직 방송 전인데도 불구하고 1대1 데스매치에 관한 관심과 열기가 핫한데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시청자들이 가장 보고 싶은 투샷, 가상 데스매치 라이벌 리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대국민 응원 투표 1위인 전유진 양과 2위인 홍지윤. 중학생인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감성적인 보이스와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전유진과 가녀린 몸매에서 쭉쭉 뻗는 반전 목소리와 한번 들으면 중독되는 목소리의 주인공 홍지윤은 지난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1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약 1대1 데스매치에서 만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개인적으로 이번 참가자들은 너무 다 좋아서 이런 잔인한 대결은 마음이 아프네요. 두 번째, 오디션 최강자 전유진 양과 김다연 양. 전유진 양은 편의 중계 트로트 꿈나무에서 노래를 불러 엄청난 조회수로 최강자로 떠오르는 인물이죠. 김다연 양도 보이스트롯에 출연해 준우승까지 한 대단한 이력이 있습니다. 두 명 다 트롯 영재로 유명하신데요. 어린 나이에도 어른들과 맞서도 손색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디션 최강자 두 명이 1대1 데스매치에서 만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많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미스트롯2 지는 두 명은 없다. 예선진 윤태화, 본선진 황우림. 지난 미스터트롯 1대1 데스매치에서도 예선진 김호중과 본선진 장민호가 맞대결을 했는데요. 시청자들은 실제로 최종진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며 엄청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스트롯2에서도 예선진 윤태화와 본선진 황우림의 대결을 그림으로 상상하며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윤태화는 한번 탈락의 쓴맛을 본 후 추가 합격자로 마음 졸이며 아슬아슬하게 합격이 되었고, 황우림은 지난 시즌 하트 13개로 아쉬웠는데 본선 라운드에서 업그레이드 된 실력을 보여주면서 마스터님들의 극찬을 받고 당당히 본선 1라운드 진의 왕관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맞대결을 한다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으로 미스트로트를 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왕년부 보컬 탑 언니들 김연지 대 영지. 발라드 하면 김연지와 영지죠. 발라드에서는 퀸인 이 둘은 트로트를 점령하러 왔는데요. 과연 트로트 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첫 트로트 도전인 두 사람은 노래는 너무 잘하시지만 트로트의 뽕필이나 꺾기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노래를 잘하시는 두 분이니 단점을 빠르게 고쳐나가 1대1 데스매치에서도 좋은 무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무대가 어떤 그림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피땀 노력과 가창력을 최대한 뿜어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김사은과 남편 성민의 키스 퍼포먼스와 다시 살아 돌아온 윤태화의 무대, 트롯 꿈나무들의 몸풀림 무대까지 예고편에서 살짝 보여주었듯이 엄청난 가창력을 선보일 것 같은데요. 과감한 변신과 역대급 무대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니 더욱더 기다려지는 한 주네요. 죽음의 1대1 데스매치에서 어떤 분이 살아남고 어떤 분이 탈락을 하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응원하는 참가자들이 꼭 살아남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무료,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